여러분, 빗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하우스 안에 여기 천일홍 물을 주러 들어왔어요. 물을 주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제법 올것 같아요. 비 다음 비가 한번 날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빗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하우스 안에 있는 천일홍 모종들은 물을 줘야 돼요. 아침마다 제가 큰아이들만 이렇게 뽑아가 심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천일홍들이 그냥 여기다 확 불어놨는데, 발화가 다 됐어요. 이 천일홍은 여러분, 물만 안 말리면은 노지에서도 직파가 가능한 꽃이에요. 줄기가 빨가면서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빨리빨리 이 아이를 심어줘야 돼요. 제가 영상을 찍고 이 아이를 또 큰아이들만 뽑아가지고 얼른 저쪽에 노지에 심어줘야 돼요. 오늘 비도 내리고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천일홍들을 이제 노지로 심어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적응을 잘할 거예요. 이렇게 심어줄 때가 지났어요. 와, 이제 꽃집에서 사면은 이 아이가 한 3,000원쯤 되겠죠? 여기 완전 돈 벌었습니다. 이쪽에는 진짜 빨간 줄기가 너무나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일홍이 물만 말리지 않으면은 노지에서도 이렇게 발화가 잘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씨앗이 있는 분은 한번 이렇게 뿌려보세요. 여러분, 여기 흰색 천일홍들이 모종들이 잘 크고 있어요. 요 아이도 제가 씨를 이렇게 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발화가 굉장히 빨리 잘 됐어요. 봄에 이렇게 파종을 안 해도 저는 5월 말쯤인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파종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싹이 빨리 난것 같아요. 천일홍은 이렇게 직파했을 때는 발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트레이 같은 데다가 씨를 뿌려놓고 습도를 말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컸어요. 저는 여기 오늘 이 아이를 얼른 가서 심어줘야 되겠어요. 올해는 저희 집에 금어초가 또 이렇게 밭대게를 이루고 천일홍이 밭대게를 이룰 겁니다. 요 아이는 흰색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천일홍 파종이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천일홍은 서리가 올 때까지 피기 때문에 꽃은 많이 보진 못하지만 지금 파종을 해도 늦지 않았어요. 줄기가 이렇게 빨가면서 굉장히 건강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심어줘야지 아이들이 또 뿌리 활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제법 굵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비를 맞아가면서 천일홍을 식재해주고, 그리고 저쪽에 예쁜 글라디올러스 색깔이 예쁜 아이가 피었어요. 이쪽에는 토종 글라디올러스가 먼저 개화를 했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여기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다할리아인데요. 요 아이가 오토스 스릴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삽목료로 받아가지고 구근이 굉장히 부실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오토스 스릴이고, 저 옆에도 워터멜론이 아니고 오토스 스릴이에요. 아주 꼬마 작은 구근을 심어줬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예쁜 꽃을 잘 피워줍니다. 오토스 스릴은 이 아이는 씨앗을 맺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든 아이는 바로바로 이렇게 따줘야 돼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시든 꽃을 커팅을 못했어요. 비를 맞아가면서도 제가 이제 꽃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런 비는 맞아도 괜찮아요. 굉장히 반가운 비라서 저는 지금 비를 맞아가면서 꽃모종하고 또 이렇게 영상 찍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쪽에 아주 예쁜 아이가 피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글라디올러스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분, 저쪽에는 토종 글라디올러스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워주고 있고, 여기 앞에는 제가 이렇게 구근을 구입을 했어요. 와, 여러분, 색깔 너무나 예쁘죠? 색이 이제 노랑 또 주황 이렇게 밤색 세 가지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름이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격이 꼼꼼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또 꽃이 많다 보니까 이름표를 꼽아놔도 분실돼요. 요 아이 색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옆에 있는 진한 이렇게 핫핑크도 예쁜데, 요 아이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희 집에는 글라디올러스가 이렇게 많답니다. 백일홍은 정말 기특한 꽃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심어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알아가지고 자연발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이제 자연발화가 너무 돼가지고 많이 뽑아냈어요. 요즘 겹으로 화려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또 이렇게 백일홈은 이렇게 재래종, 키가 크고 이렇게 혹겹이 예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겹꽃이 다 예쁜데 저는 백일홈만큼은 이렇게 혹꽃이 더 단아하고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주인장이 주황색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렇게 주황색 아이들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바스쿰이 있는데요. 유아 이름은 서든참이에요. 색감이 너무나 이렇게 앤틱스럽고 아주 고급진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쪽에 꽃이 벌써 다 졌는데 제가 저쪽에 있는 아이만 신경 쓰다 보니까 유아인은 영상에 이렇게 담지를 못했어요. 저 밑에 지금 꽃대가 한 대가 두 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이 백일홍 정말 생명력 강하죠. 100일 동안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 주황 색감이 있습니다. 와, 이쪽에 겹 휘버유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빈집에도 심어주고 저희 집에도 심어줬었는데 빈집에는 거름을 많이 해가지고 이 아이가 굉장히 또 꽃도 예쁘게 폈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이렇게 이쪽에 한 포기가 휘버유 겹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진짜 흔하디흔한 이 아이는 길거리에 많이 심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 아이 길거리에 많이 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작년에 제가 굉장히 예뻐했던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예요. 올해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여기 밑에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순짓기를 했어요. 순짓기를 했더니 곁가지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일부러 순짓기를 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이렇게 이제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꽃을 보려고 이렇게 순짓기를 다 해줬어요. 순짓기를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옆에서 곁가지가 두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제가 예정하는 핑크색 폼폰. 올해 저희 집에 이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구근을 나눔을 했는데도 저희 집에 올해 이렇게 핑크색 폼폰이 정말 많습니다. 요렇게 시든 아이는 바로바로 이렇게 따주세요. 쓸데없이 이렇게 영양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꽃 피는 게 늦어요. 요렇게 시든 꽃은 얼른얼른 커팅을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토플인데요. 제가 어저께 커팅을 다 해버렸어요. 한 무더기만 두고 두 무더기를 다 커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아까워가지고 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